이번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여성회를 향했습니다. 고흥빈 벨리댄서는 이곳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데요. 시각장애인은 무용을 배우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다죠. 어? 왜? 눈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몸은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반 회원분들보다 더 동작이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 둘. 얼핏 보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자꾸 불만을 하게 되면 허리 아파요. 이렇게 아래로 잡아주세요. 그 상태로 오른쪽만 내려가요. 그리고 왼쪽도 내려가요. 다른 점은 중간중간 몸을 만지게 하며 알려주는 거고요. 기다렸다가 하나 더 강하게 내려야 돼요. 둘, 옆구리 늘어나는 느낌. 하나, 둘. 선생님이 어떤 근육을 쓰시는지 만져보고 싶어서 자세하게 선생님이 알려주실 때 직접 몸을 만져보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선 저희가 시력이 약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동작에서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 잘 안 보이니까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동작 하나하나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없다, 카, 맷, 돌아서, 다음 배, 호, 영지 없다, 카, 맷, 돌아서. 수업 하기는 이제 다른 수업에 비해 설명을 많이 해야 돼서 목이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설명한 만큼 모두 다 잘 따라오셔서 뿌듯함이 많은 수업이에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은빈 씨. 반가운 얼굴이 달려옵니다.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 신촌 처음 와봐요. 내가 오늘 표 시켜줄게, 진짜. 아, 너무 좋겠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생 예진. 같이 벨리댄스를 하고 있어 더 통하는 게 많은데요. 두 사람, 모처럼의 나들이에 한껏 신이 났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운데요. 꽃다운 20대, 여느 또래 여자들처럼 액세서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알라딘 보고 나서부터 자꾸 이런 게 눈에 띄어. 자스민 같이. 예뻐. 필 있다가 이거가 제일 예쁜 것 같고. 언니 근데 이런 색깔 인상했어요? 오, 나 있잖아. 제주도 입었잖아. 관심이 없네. 너의 초이스를 믿어볼게. 이걸 해야겠다. 모처럼 뭘로 나왔는데 델리 액세서리 고르고 있어요? 무슨 그런 걸 봐도 약간 다 델리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의상 같은 것도 그렇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일반 액세서리인데도 뭐 보면은 약간 이런 스타일 조금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빠지네요. 뼛속까지 벨리댄서. 기승전 벨리댄스로 이어지는데요. 이번엔 식사시간. 푸짐하게 예쁘게 차려나온 한상에 인증샷도 찍으며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두 사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라는데요. 학교 후배인데 저한테는 좀 여동생, 친여동생 같은 그런 존재예요. 같은 벨리댄스학과 후배로 같이 합을 맞춰 공연한 작품도 꽤나 많습니다. 고은빈 벨리댄서는 어떤 선배일까요? 그냥 서울에 딱 하나 있는 친구. 제일 친해요. 친구들보다도 더 친해요. 끈끈한 두 사람. 밥을 먹다가도 대화 주제는 벨리댄스로 흘러갑니다. 이때 더 신나게 했었어야 됐어. 음악은 딱 변환되는데 지금 고민이야. 뭘 해야 될까? 근데 노래는 진짜 좋은데 표현하기 진짜 좋잖아. 음악 자체가 아우라가 있고 서로 가끔씩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서로에게 좀 부족한 점도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 얘기로 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도 잘 알고 장점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 써주면서 코칭을 해주다 보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이렇게 벨리 얘기하는데
그런 거 좋아요? 저는 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맨날 벨리벨리 하고 벨리 춤추고 나서도 또 밥 먹으면서 벨리 얘기해서 잘 것 같아요. 듣기만 할게요. 친자매나 오랜 친구보다 더 마음이 통하는 둘. 벨리댄스 케미도 상당한데요. 이 곡은 저희가 흔히 아시다시피 EDM 장르하고 벨리댄스의 타블라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가 합쳐진 퓨전 스타일의 드럼이고 신나고 강하고 경쾌하게 추되 너무 이렇게 까불면서 추면은 안 돼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까불지? 약간 이런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자중하되 신나게 추는 곡입니다.